안녕하세요.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스토리입니다. 얼마 전 꽃시장에 갔다가 홀린듯 구매하게 된 이곳의 이름은 바로 락스퍼입니다. 꽃시장에서는 락스퍼보다는 천조초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한 번쯤 보신 분들이라면 이 꽃의 이름을 락스퍼, 델피늄, 천조초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은 꽃인데 이름이 세 가지나? 이 궁금증에 대한 영상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만들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은 락스퍼 아빠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락스퍼 아빠 시작해 볼게요. 고고! 저는 꽃시장에서 락스퍼 퍼플과 핑크색 두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락스퍼 퍼플은 꽃 상태가 좋았고 핑크색은 좀 시들었는데 판매하신 사장님께서 핑크색 아주 저렴하게 주셔서 시들었지만 구매해왔습니다. 핑크색 락스퍼가 시들었지만 너무 예뻐서 이것도 예쁘게 아파를 해보았습니다. 시든 꽃 아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것 또한 따로 영상을 준비했으니 꼭 봐주세요. 준비물 소개할게요. 저는 락스퍼를 줄기까지 아파할 거라 아파 건조매트, 아파 보드판, 꽃타지는 모두 델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꽃잎부터 아파해 볼게요. 락스퍼는 꽃이 얇기 때문에 꽃송이를 아파할 때는 검정 메쉬를 빼고 아파해 줄게요. 락스퍼의 꽃술은 다른 꽃에 비해 조금 단단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실 때 꽃이 부서지지 않도록 잘 눌러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처음에 살살 마사지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잎이 떨어졌다면 버리지 마시고 떨어진 꽃잎도 따로 아파해 줄 거예요. 꽃을 다 놓았다면 꽃다지의 부드러운 부분이 꽃을 향하도록 올려놓고 영상처럼 살짝 눌러주세요. 아까 떨어졌던 꽃잎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꼭 아파해주세요. 꽃을 다 놓았다면 꽃타지의 부드러운 부분이 꽃을 향하도록 올려주세요. 이번에 줄기 그대로 아파할 건데요. 줄기와 꽃잎이 같이 아파되기 때문에 이번엔 검정 메쉬를 포함해서 아파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꽃에 수분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다닥다닥 놓지는 말고 간격을 주면서 아파해 주세요. 그리고 검정 메쉬가 꽃을 향하도록 건조 매트를 놓아주세요. 꽃이 다 피지 않은 부분도 아파해 볼게요. 꽃이 다 피지 않은 줄기는 그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고 더 예쁩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비닐을 두 번 감싸고 아파 보드판을 위아래로 대고 벨트로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3일이 지난 후에 꽃을 확인해 볼까요? 꽃잎은 벌써 아파가 다 된 것 같아요. 꽃송이는 조금 더 수분이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락스퍼가 어떻게 아파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색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볼게요. 아파 전 색상이 퍼플 컬러였다면 아파가 된 락스퍼는 블루 컬러에 가까운 퍼플 컬러로 아파가 되었습니다. 줄기 그대로 아파한 락스퍼는 꽃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파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꽃이 다 피지 않았던 줄기는 꽃술 부분이 그대로 아파되어 색상이 영상처럼 아파가 되었습니다.
아파가 된 락스퍼는 꽃하지 그대로 아파 보관 봉투에 담아 놓을게요.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를 닮은 락스퍼를 아파해 보았습니다. 어떤 작품에 사용해도 너무나 예쁜 락스퍼 꼭 아파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굿바이!